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을 담으러 왔습니다. 이현내 다육이 농장이에요. 자, 이현내 다육이 농장은 키핑 전문 농장입니다. 300평의 거대 키핑 농장이고요. 120개의 다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자 키핑동인데요. 오늘 이현내 다육 환경 그리고 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왔는데요. 자, 천천히 가볼게요. 농장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공간들이 다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통풍이 상당히 잘 됩니다. 주차장도 상당히 넓게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서 한 20대 이상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오늘 이현내 다육의 키핑, 자, 안쪽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농장 한번 봐주세요. 저기까지, 끝까지 보이실까요, 여러분?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저쪽에 매니아님들께서 또 와서 일도 하고 계시네요. 입구에 들어서면 이렇게 차 마시고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사장님께서 예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맛있는 차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이현인의 농장에 왔으니까 또 맛있는 차를 먹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키핑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요 앞에 보면은 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는 여기에 다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 준비하셔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바구도 하고 여러분들이 자 오늘 하루가 즐거운 그런 힐링되는 행복한 공간입니다. 옆으로 와볼게요. 와, 여러분, 이현인의 농장에는 사물함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와, 오늘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할 그런 물건들, 중요한 물건들이 있을 때 여기다가 보관해 놓고 집에 가셔도 자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어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꼭 와보고 싶은 그런 농장입니다. 이제 차도 맛있는 차 마셨으니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현인의 다육 농장 구경시켜 드려야죠. 입구에 보면은요, 이렇게 창들이 아주 나란히 예쁘게 진열이 잘 되어 있는데요. 요 예쁜 아이들은 사장님이 키우시고 있는 창입니다. 창도 있고, 뭐, 코너 종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와, 진짜 예쁜 아이들 진짜 많네요. 아주 건강하고 윤기가 반질반질 합니다. 저 꼭대기. 자, 여러분. 저 꼭대기. 꼭대기 한번 봐주세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각막. 차각막 한번 봐주세요. 오메나. 하나, 둘, 셋. 요렇게 차각막을, 아이고, 세상에. 관리를 너무나 예쁘게 시설을 해주셔서 여름에도 끄떡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육이 키우는 거는 여름에 아마 올여름에 여러분들 다육이 많이 보내셨을 거예요. 다육이 보내면서 아우 너무 속상해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자 키핑동의 하우스는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육이를 많이 죽이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잘 키우냐 자 여러분의 환경도 있고 또 다육이 키우는 솜씨도 물론 계시겠지만 자 오늘 이현인의 다육의 세상에 저는 이 끝에 이 꼭대기에 차각막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지금 사방이 다 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통풍이 끝내줍니다. 그리고 요 앞에 여러분 요거 다니는 길이에요. 여기가 이거 끌고 다니는 거 두 개를 끌고 다녀도 여러분들이 자 가고 해도 워낙에 여기가 넓어가지고 부딪힐 염려가 없어요. 그만큼 넓게 자 이렇게 해 주셨고요. 저쪽으로 보면 자 옆에 보시나요 여러분? 양쪽이 뭐 작은 옆에 하우스들도 이렇게 작은 하우스들도 있긴 하지만 사방이 뻥 뚫려 있어요. 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다육이 아우 나 여름에 다육이 키워서 너무 실망하신 분들이 많은데 다육이 자 여기 여러분 천장에 요 환풍기 한번 봐주세요. 환풍기가 다른 환풍기들은 앞쪽에서 이렇게 오고 또 앞쪽에서 뒤쪽으로 가고 바람이 뒤쪽으로 가고 앞쪽으로 오고 그렇게 시설을 해놨는데 여기 이현인의 다육은
이 바람들이 다 한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다 이렇게 가면서 바람을 다 몰고 뒤쪽으로 뺍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또 닭이 키우는데도 환경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시끄럽지가 않아요. 다른 이 환풍기들은 옆에서 말을 하면 이 환풍기가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울림이 생기기 때문에 말이 잘안 들리는데 요 환풍기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말들이 다 들리고요. 천장에 이 환풍기가 120개 이상이 달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자 많이 달려 있는 환풍기 120개 이상이 달려 있대요. 여기에 농장 찍다가 와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요거 또 살짝 또 담고 가겠습니다. 코너들인데요. 오메나 세상에 요 코너들은 사장님께서 키우고 있는 코너입니다. 종류들이 워낙에 많고 또 명품의 이 코너들이 진짜 많아요. 저입떡 부러집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작은 그런 양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양을 키우고 계시는데 세상에 저는 이 코너 종류들 잘 몰라요. 그런데 자 코너가 가격이 있고 명품이라는 거는 또 알죠. 그런데 이 이현인의 다육이에 사장님께서 세상에나 먼상에나 이렇게나 많이 키우고 계세요. 전 깜짝 놀랐어요. 예쁜 아이들도 물론 많지만 이 고가의 이런 그 코너들을 너무나 많이 키우고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쁘죠? 너무 이쁩니다. 아, 이제는 키핑으로 왔습니다. 또 키핑 보여드릴게요. 아우, 보여드릴 게 많아서 중간중간 제가 바쁩니다. 여러분, 잘 봐주세요. 사이즈도 보여드리고, 또 다육이가 어떻게 다이가 튼실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다이 보면은요, 다른 농장에는 이 밑에가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밑에다가, 그 다육이, 뿌리 내린다고 밑에다도 이렇게 박아놓고 그랬는데 여기 이현인의 다육에는 이 밑에가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벽돌로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자 깔끔 처리를 그렇게 해서 만드셨고요. 여기 다이는 자 이렇게 나무 보면은 자 방부목이 깨끗하죠. 키높이가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이 키높이가 여러분들 식탁에서 밥 드실 때 식탁 높이에 그 사이즈입니다. 자, 키높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식탁 높이의 사이즈가 제일 적당하다고 합니다. 일하기도 편하고 73cm, 73cm 됩니다. 사이즈가 일단 높지 않고 얕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일하기에 상당히 편리하고요. 여기 폭 이렇게 보면 1200, 1200 됩니다. 자, 1200이 되고요. 요, 나무로 이렇게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자, 10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부목은 10개로 되어 있고, 기럭지. 이렇게. 와, 상당히 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3m가 됩니다. 자, 길이는 3m가 됩니다. 상당히, 자, 길게.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이고, 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 공간이 이렇게 떨어진 데도 있고. 네,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키핑 다이는 원하신 다이 보시고서, 쓰시면 됩니다. 키핑 다이 월 회비는 5만원입니다. 와, 진짜 마음에 들죠? 가격이 일단 저렴해서 좋고, 또 환경도 좋아서 좋고. 와, 일단 처음에 다육이 이렇게 키핑을 옮기시는 일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또 다육이를 위해서는 한 번쯤 옮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육이를 정성껏 키우면서 다육이 또 보내고 나면 너무너무 아깝고 섭섭하고 그렇죠. 와, 요쪽으로 갈게요. 요쪽에 수도꼭지가 있죠. 와, 수도꼭지가요. 양쪽으로 이렇게 두 분이 쓰시게끔 돼 있어요. 자, 요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두 분이 쓰시면 되는데 여기 공간. 자, 여기 공간이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쓰시면서,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두 분이 서서 일을 하셔도 엉덩이 뽀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만큼 여기 공간이 넓기 때문에 자, 엉덩이 부딪힐 일이 없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도꼭지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두 개씩 건너서 수도꼭지를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 물 주는 것도 쉽게 쓸수 있고요. 번호는 이렇게 번호마다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번호 선택해서 자, 내가 마음에 드는 다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일단 가격이 저렴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키핑 다이가요, 가격대가 있어요. 아, 요쪽으로 왔는데요. 여기는 밭대기에 에서 키우고 있는 창이에요. 자, 매니아님이 여기 밭대기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쓰시는 건데, 고급 창들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자, 밭대기를, 나는 밭대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밭을 사장님에게 문의하셔가지고 요거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다이들도 다 밭대기로 쓸수 있는 그런, 밭이에요. 저쪽까지. 지금 매니아님들이 이쪽에 쓰고 계시고요. 또 사장님도 쓰고 계시는데, 자, 요 밭대기 원하시는 분은 사장님하고 문의하시면 이 아이는 쓸수 있습니다. 자, 창들이 자구대에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또 자구 번식하고 그리고 뿌리 잘 내리면 그다음에 이렇게 풀분에다가 심어주면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자, 요쪽에 보면은요, 여기. 자, 여기 지금 밭대기에 있는 요 밭들은 맨 뒤쪽이에요. 이연인의 다육 들어오면서 맨 끝에 쪽에가 이렇게 밭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들도 있고 여러 매니아님들께서 여기에 이렇게 뭐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필요하시면 이 아이도 밭대기 빌려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뒤쪽에서 앞을 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양쪽이 바람이 통풍이 잘 되고 바람 양쪽 사방이 뻥 뚫려 있고요. 지금 매니아님께서 저 앞쪽에서 분갈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분갈이 하기 좋은 계절이죠. 자, 여러분도 분갈이는 마음껏 하시고요. 사장님께서 다육이를 판매하는 그런 농장이 아니고 키핑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농장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바깥에서 다육이들 사 가지고 오셔도 사장님 말씀 안 하세요. 자, 안산시 상록구 801동 275번지에 소재하고 있어요. 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구경 한번 놀러 오셔요. 오시면 키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저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장으로 한번 또 가겠습니다. 이렇게 천장이 상당히 높죠. 가림막이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3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못 보신 분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차각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원시원한 그런 농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조금 수고스럽지만 한번 오시면 나 키핑 잘 옮겼다 할 정도로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 보는 순간 이런 데서 다육이 키워야지 하는 생각이 이 순간 저도 들었습니다. 두 다이를 쓰신 분들은 여기 옆에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두 다이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다이 쓰시면 되고 또한 다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여기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다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두 다이 쓰신 분들은 이렇게 나란히 붙여 있는 그런 다이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와, 창입니다. 여기 또 예쁜 창이 있어서 또 잠깐 담고 가겠습니다. 요 아이들이 다 사장님께서 키우고 있는 창입니다. 명품 창들이 상당히 많이 자 여기서 키우고 계시고요. 사장님이 6월 말 그때 오픈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올여름을 여기 농장에서 이렇게 넘겼는데 자 다육이들이 올해 이 환경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장님들 다른 농장에서는 키핑하시는 분들이 다육이를 많이 보내서 많이 아깝고 속상하다고 했는데 여기 이연인의 다육에서 자 키우는 이 매니아님들하고 사장님은 이 다육이를 보내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많이 흡족해하고 기분이 행복했다고 합니다. 다육이 키우는 거 보니까 정말 윤기가 나고 또 물론 아이들이 없고 우짜람이 없이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그렇게 잘 자랐는데요. 환경이 진짜 최고입니다. 다육이 키우는 환경 자 필요하죠. 차각막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풍기가요, 대형 선풍기가 이렇게 두개 건너 하나씩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환풍기도 120개 이상이 달려있는 데다가 대형 선풍기가 두세 개 다리 건너로 그렇게 큰 대형 선풍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바깥에 옆에 보면 이 공간들이 이렇게 다떠 있어서 다육이 키우시기에는 진짜 좋은 환경입니다. 코너들, 자, 너무 예쁘죠? 자, 코너들이 대품의 코너들도 많은데, 자, 진짜 고가의 코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 사장님께서 키우고 있는 코너고요. 코너 구경만 오셔도 눈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 아, 그리고 이연인의 다육은, 자, 여기 보세요. 뭐, 물론 화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 온풍기 시설도 되어 있고요. 다육이 바람 싫어하는 분들은 다 선풍 이 완풍기 바람 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 다이는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켰다 껐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 시설을 했다고 합니다. 오 정말 괜찮죠? 자 선풍기 자 여기 한풍기 바람 껐다가 켰다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할수 있게 좋은 장점까지도 다 배려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통난금입니다. 지금 커팅을 해가지고 밭에다 이렇게 콕콕콕콕 심어가지고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중인데 아주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이죠. 어우, 크면 상당하겠어요. 방울복랑입니다. 와, 요렇게 해서 이현인의 다육 키핑 농장을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여러분, 농장 구경하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에 드셨어요? 자,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놀러 오시면 자, 볼거리도 많고 또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자, 마음이 흡족하실 거예요.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